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40절.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날이 샘에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16절부터 40절. 바울과 실라가 갇히다. 바울 일행은 빌립보에서 복음 전파를 하다가 난관에 봉착합니다.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바울이 치료하자 주인들은 수입원을 잃게 된 것에 분노하여 급기야 두 사도를 고소한 것입니다. 결국 바울과 실라는 자신들을 변호할 기회도 얻지 못한 채 매를 맞고 투옥되고 맙니다. 그때 바울과 실라는 찬양을 하였는데 아마도 너무나 심하게 매를 맞아 한밤중이 되어서야 깨어나게 되었고 그제서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때 찬양을 하는 중에 큰 지진이 나서 옥문이 열려지고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풀려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옥문이 열려진 것은 바울이 경험한 기적이라고 한다면 감옥을 지키던 간수는 또 다른 기적을 보게 되는데, 바로 옥문이 열려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그대로 지키고 있었던 바울과 실라를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의 진가를 보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 지금 당장 작은 유익을 바라보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앞을 내다보고 현실 너머를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만약 바울과 실라가 옥문이 열려진 것에만 만족하고 도망갔다면 바울과 실라만의 기적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소망하며 그 자리를 그대로 지키고 있으므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그 자리에 함께한 모든 사람에게로 확장되어졌습니다. 바울과 실라의 모습처럼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기적의 역사를 바라보고 담대한 믿음으로 그 기적의 역사를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어려운 상황에서도 말씀과 기도를 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증거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